안녕히 주무셨어요. 12월 22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당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당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먼저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 읽고 누가복음으로 갔었잖아요. 누가복음 좀 길게 읽었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셨다. 드디어 그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해줬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페르시아 이전에 뭐 바벨로니아, 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강한 힘으로 억누르던 나라예요. 근데 페르시아란 나라의 종교가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데 거기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가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았던 이유도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늘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의 변화들을 잘 보니까 반복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게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페르시아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이유는 선한 것, 옳은 것, 진리의 것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출신의 그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는요, 바벨로니아 때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 특별히 끌려갔던 사람들은 글도 알고 페르시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다니엘이에요. 나중에 페르시아, 뭐, 바벨로니아에서도 총리라고 페르시아에서 총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넘어갔던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나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도 이렇게 같이 녹아들었고 또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좀 달라요. 에스더서에 보면 왕비도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어떤 그 전통이나 문화까지 바꾸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끌려오면, 아, 여기가 좋아요, 딸랑딸랑,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아마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대화하던 이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의 별. 그래서 이거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도 그 별을 찾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막연히 초신성이었을 거다. 초신성은 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찾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저희는 뭐그 별이 뭔지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찾으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찾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변하지 않은 진리인 그 이스라엘의 왕을 그들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들이 익숙하게 만났던 사람들과 달랐던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하늘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어서 참 감사해요. 하늘이 왜 이렇게 다르지?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하늘 가족들한테 가끔 듣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있다면 나도 인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심지어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헤롯 왕이 당황한 건 당연하죠.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니 내 아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 당황하겠죠. 그런데 그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당황했을까요? 페르시아에 끌려가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당황했을까? 그들이 당황하다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뒤흔들다, 뒤끌케하다, 선동하다, 혼란케 하다, 소란케 하다 하는 거고요. 이게 여기 보면 당황하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그들이 당황했다. 헤롯 왕도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놀란 거나 예루살렘 사람이 놀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다? 내가 왕인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내가 결정할 건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안 되지.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란 그 책에 어릴 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가 그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무신론자라보다 무교회주의자인 거죠. 교회라는 게 정말 있을까 막 이런 건데 그 신앙임이 좋은 이반한테 자기가 만든 이야기라고 하면서 해준 이야기예요. 러시아 종교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주교님들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예신방가는 목회자잖아요. 딱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 예수님인 걸 알고 그 교회를 지킨 경비병들에게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찾아가죠. 찾아가서 당신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신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러시아 종교를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황금 실로 짠 옷을 입고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넝마를 입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사라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둘째가 이제 이반한테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교회가 왕이 되고 목회자가 왕이 되고 아니 실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는 어제까지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눴죠.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처음엔 좀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천사들을 보고 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가서 보자. 동방박사들도 있었죠. 우리 왕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보고 저들의 메시아는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를 만나러 멀리 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제목은 당황이라고 했는데요. 반대로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연하지. 그래, 예수님은 오시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일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보러 간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바라보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좋으시지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